어서오세요. 저기 프로필 사진 찍으러 왔는데요. 뭐 있으시게요? 여러모로 좀쓸 데가 있어서요. 일단 모자는 벗으시는 게 좋겠네요. 여러모로. 지금 말고요. 저쪽으로. 면접 보러 오셨어요? 웃어요, 웃어. 좋아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전화번호는 바뀌셨죠, 구보 씨? 돈은 내일 사진 찾으러 올때 주세요. 우리 딸, 아빠가 좋아, 고등어가 좋아? 고등어. 안 돼, 아빠. 고등어가 그렇게 좋아? 아. 맛있어? 뭐 읽어줄까? 잠깐. 다른 걸 읽어줄게. 읽어줘. 안 된다니까. 아빠 책 읽고 싶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걸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응? 아빠 미워. 왜? 정말 미워? 백설공주는 난쟁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난쟁이도 백설공주를 사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결국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일찍 왔네. 어제보다는. 애쓰고 있어. 미안해. 여보랑 수아랑 밥 먹을 시간이 한 번 없네. 기자가 그렇지 뭐. 작업은 어때? 답답하면 수아랑 산책도 하고 그래. 붙잡고 늘어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래. 수아가 있잖아. 누가 뭐래?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오빠. 뭐가 문제야? 플라톤, 미켈란젤로, 엘튼 존 다 게이야. 왜 그런 고리타분한 윤리식을 내가 따라야 되는데? 한국이야. 소문이라도 나면 더러운 오빠를 누가 작가랍시고 등단시켜 주겠어? 더럽다니? 감정부터 앞세우지 말고 제발 오빠의 재능을 배신하지 마. 나 그 녀석 없으면 글 다신 못 쓸 수도 있어. 오빠 7살 때 누구 좋아했었는지 기억나? 시간이 지울 거야.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초등학생, 다음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입니다. 단지 수능시험 때문에 영어 학원을 찾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만족이 안 되니 입시가 변하고 수아야. 문제가 더해질 때마다 변종 우리 산책할까? 응, 산책! 수아야. 응? 아빠 사진 좀 찾아다 줄래? 사진? 어. 여기. 저기잖아. 미쳤냐? 걔 옆에 앉게. 부담 갖지 마. 난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 그럴 땐 화를 내는 거야. 차라리 병신 머저리 같다고 욕을 하라고. 여전하구나. 이제 조금 나아진 줄 알았는데. 수아야. 응?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로 살면 누구랑 살 거야? 미안해.
사는 걸 주려고.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밥꿈은. 엄마, 나 배고파. 엄마가 금방 차려줄게. 손부터 씻고 와. 응. 밥 좀 퍼줄래? 그러지 뭐. 아참, 손은 씻은 거야? 밥을 손으로 푸냐? 주걱으로 푸지. 엄마, 나도 할래. 수아도 도와줄래? 응.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고. 잘했어. 아, 어유 잘 먹는다. 아빠도. 아빠 고등어 줄 거야? 아빠는 시금치 먹어야 되는데. 아. 와, 맛있다.